나도 시인 이금훈. 부천시청 로비 찬바닥 신문지 깔고 나란히 앉아 글을 쓰려니 설레는 마음, 기쁜 마음. 남편 한 장, 아들 한 장, 손녀 한 장, 나도 한 장. 시제를 받아들고 몇 장을 써봐도 다시 추리고 다시 쓰니 시제에 맞을까? 카메라 든 기자가 보기 좋다고 사진 찍어도 되냐 묻는다. 시청 로비 한쪽에 쪼그리고 앉아 글을 쓰려니 기쁘다가 시간 임박하니 조급해진 마음. 시제에 맞을까? 얘라 모르겠다. 내고 보니 날아갈 것 같네. 못 쓰는 글이지만 한자라도 쓸 수 있는 이런 날이 나에게도 있구나. 새까맣게 잊고 있던 어느 날 아들은 최우수상, 손녀는 입상. 아, 나는 장녀상. 이제 나는 시인이다.